생선구이하고 순두부하고 여기 보쌈하고 이게 정식으로 나온 거예요. 정식.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강릉시 난소를로 142 1층에 있는 강릉 뚱할머니 순두부를 찾았습니다. 강릉에 들리면은 반드시 한번 찾아볼 맛집. 뚱할머니 순두부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들어가는 길은 저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차들은 이렇게 파킹을 하시면 됩니다. 정원이 이쁘게 잘 가꿔져 있네요. 뚱할머니 순두부. 뚱할머니 순두부는 2층 건물로 되어 있으며 오늘은 순두부 전골 생선구이와 순두부 보쌈 정식을 주문하였습니다. 생선구이하고 순두부하고 여기 보쌈하고 이게 정식으로 나온 거예요. 정식으로 4인분. 4인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전골 형태로 순두부를 주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두부 특유의 담백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여러 사람이 가서 먹을 때는 전골 형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생선구이와 보쌈 정식 또한 아주 맛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뚱할머니 순두부집을 찾았습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입니다. 주 메뉴로는 흑임자 두부구이나 두부 생선구이, 두부 보쌈정식, 순두부 백반, 생선구이 등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드실 때는 전골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